안녕하세요. 우리 남원에 있는 노봉 혼뿔 문학마을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우리 노봉 혼뿔 문학마을은 주민들이 행복하고 또 귀농귀촌님들이 행복하고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요즘 우리 이 마을은 미스터 션샤인 서도역, 혼뿔 소설의 배경지 혼뿔 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경관과 플러스 관광하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 마을에서 편백나무 빵도마 만들기 세트를 체험 키트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과 함께 얘가 만들어진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들고 있는 편백나무는 오리지널 국산 편백나무입니다. 그래서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향이 진하고 얘가 집성으로 돼 있지 않고 원목의 상태로 그대로 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얘가 인터넷 거래가나 시중 거래가는 4만원, 5만원 이상 가는데 이거를 노봉마을에서 구입하시는 고객님들 3만원에 자, 체험 키트 세트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택을 잘 하셨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드냐? 이 동마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체험 키트 택배로 받아보시거나 이 키트를 받아보면 이 봉투로 받아볼 겁니다. 자, 저희 마을 봉투로 받아보면 자, 여기에 체험 세트들이 있습니다. 자, 편백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마감할 수 있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게끔 가공할 수 있는 사포가 있고요. 오일을 바를 수 있는 하얀 면 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지가 있습니다. 속지 포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오일을 바를 수 있는, 자, 이 장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갑이 있고, 자, 우리 마을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방송은 혼뿔 TV로 나가기 때문에, 혼뿔 TV 꼭 구독해 주셔야 합니다. 그 혼뿔 TV에서 구독을 하시고 이거를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마을 사용 설명서. 자, 이 설명서에는 우리 마을 뭐 방이라든지 민박, 그다음에 체험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을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이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서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설명서가 힘들면 저를 그대로 따라서 체험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체험 세트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에 저희가 삼성, LG 하고 긴급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가 막힌 체험 세트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체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또 구매를 또 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마을에서 아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랑 저희 마을 홈페이지, 그 다음에 유튜브 혼뿔 TV, 홈페이지 혼뿔.kr로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백나무. 자, 이렇게 싸고 원목을 가진 도마는 유일하게 우리 마을밖에 없어요. 예, 우리 마을에서 이번에 이 키트를 개발한 겁니다. 자, 특히 장점은 원목 형태로 향이 국산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즘 수입나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 오리지널 를 가지고 이 빵도마를 쓰는데요. 이 빵도마는 자, 이게 빵도마의 주 용도는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도마로 쓰셔도 되고 자, 플레인팅 도마로 플레인팅 접시로 이쁘게 캠핑을 가거나 캠핑 도마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일단은 3만 원 주고 샀다는 건 거의 공짜예요. 공짜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건이 가면 이 사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사포를 이용해서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다, 좀 까칠까칠하다, 그 부분들을 사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포로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런 모서리 부분이나 이렇게 좀 손이 좀 많이 닿는 부분은 사포로 살살살 해주고, 이 도마에 이렇게 면이 있기 때문에 결을 따라서, 나무는 결이 필요하니까, 결을 따라서 이렇게 사포를 저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좀 먼지가 나겠죠? 그러면 베란다에 나가셔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결을 따라서 사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포를 가지고 깔끔 이렇게 하시면
하고 먼지를 좀 털시고, 자,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연 오일 마감치를 할 겁니다. 자, 천연 오일 마감치를 할 건데, 천연 오일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담아 드렸습니다. 이 오일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다른 그 구매한 오일이 있다 그러면 그 오일을 하시고, 아니면 저희가 주는 이 천연 오일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천연 오일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를 도포를 할 때 기름에 손이 묻기 때문에, 자, 이 도포 장갑을 끼고, 자, 천연 오일을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을 바를 때 여기에 뚜껑을 연 다음에, 자,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세요. 자, 나무도 섬유질이기 때문에 이 천연 오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오일을 썼냐면 들기름이나 호두기름, 잣기름을 썼습니다. 가구에 나무에 했을 때는. 그래서 이 천연 오일을 가지고, 자, 이 거지 있죠? 이 거지로, 자, 이렇게 분해해서 위아래 모양을 따라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자, 천연 온목이기 때문에, 자, 문질렀을 때 어때요? 결이 기가 막히게 살아나죠. 자, 이렇게 오일로 팍팍 결을 따라서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상에 올려놓고, 자, 팍팍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자, 문질러 주시고, 또 오일통을 가지고 안 묻은 데는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자, 자, 앞면을 계속 스며들게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계속 문대줍니다. 자, 문대줘요. 그러면 이 오일이 나무로서 꽉 스며듭니다. 자, 계속 문질러줘요. 자, 나는 또 오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오일을 좀 더 합니다. 자, 하고 또 문대줍니다. 그러면 얘가 나무로 쑥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코팅막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팍팍 문질러줘요. 이렇게 주시면 이 되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자, 문질른 데와 오일을 마감한 데와 안 한 데를 보겠습니다. 확실히 틀리죠? 자, 여기는 쫙 광택이 쫙 들죠? 자, 얘를, 자, 옆면도 똑같이 오일을 발라주시고, 네, 도포를 쫙 해줍니다. 자, 전체, 자, 오일을 발라주시고, 자, 이, 얘는 아주 많이 문질러 줄수록, 오일을 많이 문질러 줄수록 아주 색깔이 잘 나오면서도 얘가 그 코팅막 형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문질러 주시는 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질르지만, 우리 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문질르고 또 계속 또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오일을 발라가면서 문질러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문질러 주시고, 옆에 문질러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또 오일을 발라주고, 이렇게. 자, 나뭇결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좀 설명을 하려고 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오일이 그래도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오일을 계속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고, 얘가 이렇게 스며들죠?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도포를 또 한 번 해서 더 문질러 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어느 정도 얘가 완성이 돼가죠. 그러면 얘를 하고 집에 이렇게 딱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쓰실 때는, 자, 어떻게 쓰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이게 기름기가 좀 남아있다 그러면 얘가 다 식물성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먹을 수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좀 기름이 좀 묻어있다 그러면 우리 키친타올로 한 번 더 문질르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문질른 거를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속지에다 넣으시고, 자, 이 백에 또 넣으시면 됩니다. 이 백에 넣으셔서 이 선물을 하셔도 되고요. 자, 얘 같은 이 도마를 마지막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마 쓰는 활용법. 자, 집에서 이 빵도마는 말 그대로 좀 간지가 나는 도마이기 때문에 주로 손님들 올 때 접시나 아니면 캠핑 갈 때 이게 쓰시거든요. 그러면 얘를 물에 씻지 마세요. 물에 씻지 말고, 자, 내가 여기다가 삼겹살을 딱 올려놔갖고 이렇게 딱 썼다, 아니면 여기다 과일을 깎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를 물로 안 씻어도 됩니다. 얘는 일단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관리하냐, 얘를 좀 관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도포를 해주고 얘로 하면 깨끗이 닦입니다. 얼룩들이 깨끗이 닦이기 때문에 이 도마는 물로 씻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김치나 뭐 생선 뭐 이런 거 썬다 뭐 이런 거는 다른 도마를 쓰시고, 얘는 좀 그래도 이쁜 도마이기 때문에 좀 그런 도마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노봉 홍불문학마을에 빵도마 만들기 체험 키트 세트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마을은 이거 말고도 체험 키트 세트가 여기 사용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구매도 해보시고, 또 재구매를 하시면 또 10% DC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랑 또 이렇게 같이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빵도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휴대폰 만들기 세트도, 목공 세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지 공예, 뭐 도자기 공예를 할 수 있는 뭐 밀키트, 체험 키트 세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하고 LG전자의 대기업하고 저희가 MOU 체결해서 기가 막히게 만든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홈플점 KR로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아니면 홈플TV 꼭 구독 누르셔서 저희 마을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꼭 재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홈플마을 이렇게 체험 키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